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에도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현준 강사입니다. 네, 또 이쪽에도 한번 인사드려요. 굉장히 넓네요, 이쪽이. 네, 이쪽에도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3 학생들은 안 계시고 주로 이제 고2 학생들 많이 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이원준 강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는 또 이제 또 굉장히 특이한 국어 강사인데 치과의사예요. 그래서 국어를 가르치는 치과의사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는 이 놀러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모인 이유는 어떻게 하면 성적 향상이 가능할까?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했던 미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실제 수능에도 적용이 되죠. 한영외고 아시죠? 네, 한영외고에 지금 이제 그 지금 제가 가르친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이 박재현 학생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이제 미국에 살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12개씩 틀리던 4등급 받던 학생이었었는데 국어를 근데 한 달 정도 수업을 듣고 나서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죠. 갑자기 딱. 그래가지고 한 개를 틀리면서 갑자기 수직 상승, 전교 1등이 됐어요. 다른 과목은 잘하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력이 원래 없었던 친구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인가 그 친구의 사고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어디선가 이제 막혀 있었던 건데 그 막혀 있었던 걸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뚫어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강의의 목표고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서로 소통해야 되는 얘기인 거죠. 이 노하우를 이 여러분한테 가능하면 잘 전달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보죠. 자, 수능 국어 오늘 이 잘 들으셨겠지만 이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혁진 팀장님께서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수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얘기를 정말 열성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력을 어떻게 기르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국어 과목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게 좀 쉬운 걸로 한번 가보죠. 아래 그림에 있는 동물 이름은 뭘까요? 네, 코끼리. 대답해 주셔서 고마워요. 네. 자, 그러면요. 자, 아래 그림에 더 무거운 동물은 뭘까요? 쥐죠. 이것의 대답이 쉽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그렇죠?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배경의식에 따르면 이거는 코끼리가 더 무겁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형식 안에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대답하려는 사람들과 규칙을 가지고 대답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규칙에 따라 대답하려고 하는 것이 곧 사고력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본다라면 누구나 다 항시적으로 생각하면 코끼리가 무거울 것 같지만 이건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 거고 저 쥐가 되게 특수한 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나의 선입견을 배제하고서 규칙에 따라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이제 수능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규칙을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우리는 자꾸만 지식을 암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식을 암기하려는 시험으로 보지 마시고 여기에 어떤 규칙이 있다 생각하면서 같이 보자라는 거죠. 자, 수능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네. 뭔가 글씨가 많아요. 그렇죠? 자, 이 시 조지훈의 승무 이거 아세요? 모르세요? 네, 이 조지훈의 승무 중학교 때 배울 수도 있는 시인데요. 이 시를 썼을 때 조지훈 씨가 19살이었다고 하죠. 이 시를 우리는 열심히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가 이제 수능에 나왔었을 때 정말 많이 틀렸어요. 이 정답률이 61%밖에 안 됐던 거죠. 많이 틀린 문제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 어머님들은 이 시 아세요? 네, 조지훈의 승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시고 16종 교과서에 거의 다 실린 시죠. 실제로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시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16가지, 16종 교과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중에 일부만 시험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6가지 교과서에 있는 시들을 비교를 해보면 모든 교과서에 다 있는 시는 3명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어떤 그 시인을 외워서 문제를 푸는 건 아닌 거죠. 실제로 수능 시험에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놀라웠던 게 교과서 밖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문제를 같이 보면요.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발문이라고 하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 다음에 가가 이제 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보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요. 이런 형태로 나온 걸 이제 우리가 선택지라고 하죠. 자, 1번과 2번 선택지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셨나요? 뭐 가를 보면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자, 그럼 이제 이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라고 돼 있고 보기에 이 작품엔 지상과 천상, 상승과 하강, 생성과 소멸의 속성을 지닌 다양한 빛이 등장하여 무녀의 외양과 행위, 더 나아가 내면 세계를 비추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말고도 뭔가 튕겨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머릿속에 글자가 이렇게 쏙쏙 들어오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을 보면 흐르는 빛은 여러 빛들에 비추어진 무녀의 낮빛으로서 상승 이미지를 통해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제 스마트폰 이용해 사진 많이 찍으시고 제 제자도 이제 요즘 스마트폰의 시대에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카톡으로 주고받는 어떤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잘 등장하지 않는 말들이죠. 그렇죠? 뭐 상승 이미지라느니 뭐 이런 말들이요. 하지만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어요. 특별히 배우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2번을 보면 천상의 별빛. 되게 낯선 말이죠. 번뇌에 벗어난 초탈의 세계를 환기하면서 승화의 의미로 이어지게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 참고서를 보면 더 뭔 말인지 모르게 써놨어요. 어려운 말들이 나열되어 있죠. 사실은 그런 참고서들의 내용을 보면 꼭 이 말을 썼어야 했을까 의문스러운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이 단어를 한번 같이 볼까요? 흐르는. 흐르는이란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두 볼에 흐르는 이 빛은 뭘까요? 그렇죠. 대답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눈물이죠. 자, 그럼 이 지구상에서 눈물은 위로 흐르나요? 아래로 흐르나요? 감사해요.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자, 여기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 지상, 천상, 상승, 하강, 생성, 소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승, 하강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래로 흐르는 건 상승인가요? 하강인가요? 하강이죠. 자, 이제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자, 모든 수능 기출 문제는요, 선택지 5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틀린 문장이어야 돼요. 그럴 때 틀린 문장을 찾을 때 포인트는 틀린 단어를 찾는 겁니다. 단어를 찾아보세요. 틀린 단어가 있을 텐데 틀린 단어가 뭘까? 이게 사고력 시험으로서의 수능의 특징입니다. 아주 이 복잡하고 어려운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거죠. 이게 일관적으로 수능 모든 문제가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자 1번 선택지에서 틀린 단어를 찾아보세요. 뭐죠? 상승이죠. 맞습니다. 상승은 틀렸어요. 왜 그렇죠? 그렇죠. 하강하기 때문이죠. 눈물은 하강하지 상승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이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문학 문제 풀었던 거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어떤 단어가 틀렸을까?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 평가원이 정의를 할 때 고1 수준의 배경지식이 필요한 사고력 시험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경지식에 너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고1 수준의 배경지식밖에 필요하지 않다라면 그렇다면 너무 많이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거죠. 이거 해야 돼 라는 말보다는 이것만 하면 돼 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렇죠?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하면 돼 라고 하면 정말 그것만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죠. 원피스 한 조각. 그래서 이 고등학생들이 1학년 때 보는 교과서 속에는 수능을 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개념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고 싶다. 제가 또 문과와 이과를 섭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 남들 못지않게 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제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공부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정리하고 외우기. 이게 다예요. 정리를 잘 해놓으면요, 그 다음에 반복 암기하면 됩니다. 근데 처음에 무작위로 단어를 나열해놓고 나면요, 정리가 안 된 상태로 하면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제대로 암기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이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많이 반복해서 봐야 한다. 근데 그건 100년 전 이론이고 케케무군 이론이고, 실제로 우리가 정말 암기를 잘하고 싶다라면 정리를 잘하고 나서 그 정리된 것을 반복하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저희 QA 게시판에는요 또 상담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